같은 사체가 산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어. 구멍 물리고 그러고 이제 내장을 파먹고. 수놈의 저 중간에 걸려있죠. 저기. 의아했지. 왜 고라니가 여기에 왜 걸렸을까. 제가 한 170대니까 2m 정도 높이거든.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은 사냥, 토가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 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그 수렵이 끝나고 내려가면서 수거를 해서 내려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검독설이나 수리부황이나 얘들이 먹을 수도 있어요. 맹금류가 갖다 저기 걸쳐놓고 먹을 수도 있는 소리가 되지. 조그만 개체면은. 예? 밑에 바닥에서 뜯어 먹고 뭐하지. 이렇게 하는 드문데 이게. 봤더니 그 여러 군데가 많이 부러진 다발성 골절이에요. 그 다음에 목에 경추가 탈구가 돼 있고 뒷다리도 탈구가 보이고 지금 봐서는 아마 골절상을 입은 이후에 그 바로 즉시 사망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고라니 털하고 전혀 달라요. 고라니 털은 끝이 황색이 없습니다. 그 육식성 포식 동물의 배설물이 있어요. 덩치 큰 동물인 슬라손이 뭐 가능성이 있다면 단비, 더 높인다면 삭 정도가 이 산에 지금 살 수 있다. 살고 있는 거죠. 엉덩이부터 내장만 파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고라니 사체 자체가 한 70-80% 남아있었고 또 올 거란 생각을 해서 자체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요. 움직이면 구부러 죽이는. 단비 정도면 아직 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6, 7kg에서 1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동물은 손쉽게 이동합니다.